대학생과 자영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함께 나온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육선에 올라 충북 지역 첫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 2045년 대한민국 G3 국가 진입 등 할 일이 많다며 힘 있는 집권여당 중진론을 앞세웠습니다. 정 의원이 청주권 현역의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당구 공천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윤곽근 예비후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라인펀드 로비 의혹을 완전히 벗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과 윤 후보는 지난 2022년 정정순 전 의원의 낙마로 인한 재선거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인 상당구의 숙적으로 통합니다. 둘 간의 경쟁은 정 의원이 청주청원 통합을 이유로 당에 이의를 제기한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규정에 적용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 좋은 청주, 상당, 충북, G3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저 정우택을 더 크게 써 주십시오. 정우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사군 예비후보는 4선 도전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에게 세 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사면 복권된 유부는 지난 19대와 20대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절치부심 박 의원에게 다시 도전했습니다. 박 의원을 향해 국가대표급 사익추구 정치인 경실련이 발표한 22대 총선 공천 배제 인물이라고 비판한 유부는 이로 민생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가대표급 사익 정치인을 불리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오늘 동남사군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박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 그리고 김성애 전 비서관 등 3파전 구도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